아니, 어떻게든 접근을 해야 되니까요. 네. 일단, 애초에 운영 교리상 어떻게든 사과를 노려가면서 붙여가라고 초창기엔 계획됐던 것 같은데, 여하튼. 시작하도록 하죠. 일단 실제로 그 부분을 준수하면 한둘은 쓸어버리고 시작할 수 있긴 한데, 그게 쉽지가 않죠. 사기 경제가 요새 철저합니다. 지금 뭐 패치문을 봤을 때는 그 이동기 개선부터 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예. 이동기가 어떻게 개선되려나? 글쎄요, 잔향이 남, 어디, 그, 망령 이동했었을 때, 네. 잔상 효과를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이동 거리를 좀더 높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자, 그리고 시작되는 나의 꼬주. 시작되는 나의 꾸준. 자, 일단은 아, 여기는 망가뜨렸고. 뭐 하죠 이제? 아, 생각 아, 맞다. 저희들 지금 준비는 하셨나요? 생각해보니. 현재 준비 중이긴 한데 잠깐 봐야겠습니다. 네. 어머, 얘네들이 호, 돈을 얻었나? 뭐, 와타츠미라는 거는 처음 보네요. 아니, 저는 와타츠. 봤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이벤트는 생소합니다, 제게. 와타츠미의 경고라. 아, 패신의 경고로군요. 종교 관련 그 경고라, 난 또. 근데, 정말 궁금해 죽겠는데요. 이 경고 계열 이벤트들은 효과만 똑같지, 이름만 틀리지, 효과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솔직히 의미가 없죠. 좋았어. 이 녀석들이 또, 어유, 아사카가가 어디서 돈을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거성이랑 지금 네. 지방에 있는 건물들, 마구간이랑 카타나 도장 빼고 다 수리했어요. 어휴, 복구가 되고 있어요? 예. 이상하군요. 아시카가 쇼군의 권위가 하늘로 그 떨어진 정도까지. 땅으로 치닫고. 걱정 아니, 마세요. 도대체 부수면 이유는 됩니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부수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겠나요? 부수면 그만. 분, 빨리빨리 와주세요. 지금, 아,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오츠스 부대, 고토 섬으로 보냈었던 오츠스 부대도 데려올까요? 그러시죠. 아유, 그럼 오츠스 부대만 죽은다는데? 아니, 제 것까지 앞에서 세 개죠. 아유, 저럴 수가. 무시무시한 뭔가를. 무시무시하군, 세상에. 뭐, 어쨌든. 선을 넘기겠습니다. 네. 헤헤, 전설적이야. 안 돼요. 안 돼요, 쿨님, 죽으시면 안 돼요. 전 죽지 않습니다. 아, 그럼 다행이시네. 아, 안 죽으셔서 다행이다.
자, 어찌됐든 일단 부숩시다. 아, 들켰다네. 건물은 부수라고 있는 거고, 승려는 널 꾸짖기 위해 있는 거고, 게이샤는 널 죽이기 위해 있는 것이다. 자리난 듯? 아, 차마 널 못 죽이겠다. 미안. 아, 맞다. 그러니까요. 네. 나중에 한번 오버워치 방송 해보실래요? 그 공격력 2배, 스킬 쿨 반, 리퍼를 좀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고 테스트를 하고 싶네요. 아, 그 방 설정해가지고요? 네. Let us speak. 아니, 그냥 사람, 그냥 하염없이 사람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니까 전혀 사람이 잡히질 않아가지고요. 당연하죠, 그건. 그래서 인공지능 대상으로만 실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하튼, 에임 실력이 어느 정도만 돼도 리퍼는 집중사격을 당하기 전에 근접을 해야 된다는 패널티라는 게 있어가지고. 모든 유저가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없지만. 아, 이 아름다운 녀석들이 드디어. 와, 오고 있나요? 네, 지금, 카이토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른 거 상관없고 그냥 턴만 빨리 넘겨요. 그러면 그렇죠.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뭐죠? 오즈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없애는 건? 네? 네? 그걸로 뭘 없애냐고 물으신 거죠? 예. 교토! 예스! 이렇게 잔인하구나, 우리는. 그러게 말이에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남자 참. 2년, 3년째, 자. 이제 3년째인데. 네. 변하지 않네요, 이 정성. 아, 그러고 보니, 제가 제가 포르투갈로 방송을 했었던 걸 보셨나요, 혹시? 아, 저는 달리 포르투갈 모드에 관심이 있는 쪽은 아니라서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 오토모 패치 모드라는, 아니, 오토모 패치 모드라도 있었으면 말을 못하겠는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에이, 그렇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 오리지널에서 기존 패션 플레이어블, 아니 오리지널에서 일부 가문 대가문으로 승격시켜가지고 고유 특성을 부여하게 하는 모드라는 생각을 해보직한데요. 그래가지고 관련된 글을 쓰기도 했었죠, 아마 전 카페에서. 그렇죠. 뭐 어쨌든 전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도쿠가와가 부쿠가와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진주인공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가문 특성이 영 아닌지라 생각해본 게 하나 있는데
가문 특성을 사무라이 특화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무라이 특화라고 해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아니, 정확하게 사무라이만 특화하는 거죠. 그 카타나, 야리, 유미, 노다치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말해서요. 네. 모집 비용 감소랑 유지비 감소 효과만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뭐 그렇긴 하죠. 거기다가 솔직히 기마 총병보다는 역시나 방탄 사무라이도 쓰고. 아, 그러고 보니까 계속 그냥 핸들하고 그냥 돌리고 있었죠, 우리. 네. 돌려두면 돌림판. 돌림판. 평화 조약 따위 있다. 자꾸 깝치네. 검 압수라. 벌써 하이토레이가 있어. 모르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니다. 아, 원래 원래 있는 이벤트가 많구나, 참. 아니, 검 압수가 기회로서 존재합니다. 그 압수라는 게 자체가 뭐, 아마 그 시대에서는 검 자체가 하나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였으니까요. 뭐, 그렇죠. 농민이 만약에 칼을 들고 다니면은, 그거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서도 있긴 하지만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명예가 깎인다는 게 이유가 있으니. 그렇죠, 아무래도. 아, 그리고 말인데요. 네. 제가 식량을 최대한 절약해 보면서 싱글 플레이를 진행해 본 결과 대충 후반부쯤 가면은 마을 성장률 스펙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 200이요. 이쯤 되니까 세금을 최저로 해놔도 분단 하나씩을 뽑아내는데 돈이 오히려 쌓여요. 아니, 수입이 증가를 합니다. 참 곤란하죠. 지금 저도 그런 추세인데. 이게 지금 경제기, 지금 내정기에도 다 배워두고 해가지고. 긴자 적폐곡도 배우셨으니 아무래도 더더욱. 그리고 또한, 오다 자체가 수익 증가 효과도 있으니까. 한 탕당 1200씩 오르는데, 특이하게도. 어찌나 좋은 것인가. 잠시만요. 뭐 집에 얹혀 사는 실세니 이런 건 가끔 있는 일이죠. 뭐 어쨌든 난 돌린다. 아직 도착을 안 했나. 오, 드디어. 아니, 타협해. 어디? 오, 도착했다. 하리님의 오저스 두 번째 도착을 한 건가요? 네, 지금 하바코 위에 있어요. 남쪽. 네. 저도 카이토에서 하산한 이후에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암에 해당하는 병종의 유닛을 모세 봐라. 공성무기입니다. 잠시만.
이게 공성무기 취급이던가 모르겠네. 혹시 모르니까. 아직 보이야 어디 오츠스는 공성무기 취급은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일단 커맨드상에서 취급은 원거리 보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 병종을 모두 선택해주는 전장에서 특정 병종을 모두 선택하게 해주는 키가 있는데 아니 커맨드가 있는데 네. 거기서 원거리 병종을 선택하는 커맨드로 해야지 얘네들이 선택됩니다. 아 이거 참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분단이 4개가 제한이죠? 분단 자체는 아니 한 번에 투입할 수 있는 분단은 플레이어 하나당 2개 정도로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 작전은 군단 4개를 투입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잠깐만 전 아니 아 호로크 투석기를 쓰고 싶은데 아 호로크 투석기가 된 것 같다 보여요. 우리에게는 우즈스가 60 겨울 어디 지금 상태에서 공격하기 그러니까 겨울 지날 때까지 그냥 있을까요? 뭐 그럴까요? 네, 아무래도.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기도 하고. 좋았어. 건물은 부술하고 있는 것이다. 의심할 여지가 있는. 몇 가지 생각난 게 있는데요. 가문의 일원인 경우에는 손 밖에 빼두면 긍정적인 효과가 붙을 확률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붙어 있을 경우가. 1557년 현 어딨어 현 다이묘 44 정말 참 많이도 먹었고 생각해보니 몇 가지 사실을 알아낸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요원 계열의 전설 쪽 건물들은요. 네. 아주 뭐랄까 캠페인 극 후반부에 생기는 고급 요원들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 같은 성격이 짙은 것 같아요. 보험이요? 네. 이게 지역 특산 건물과 조합해가지고 최대 4렙 까지 상승한 요원을 뽑아버릴 수 있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승려의 경우에는 4레벨부터 닌자랑 매츠케의 경우는 5레벨부터 시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그러고 있어요. 네. 뭐 어쨌든 아 맞구려. 네, 맞죠. 네, 이제 승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많이 꾸짖은 것 같아가지고. 시청자분이 심해할 것 같으니 잠깐 뭔가를 좀 해볼까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아,
봐봐. 먹인 뭡니까? 요리, 어디? 요리 요시라. 먹인 뭡니까? 해치우는 거군요, 결국 또. 네. 얘네들, 얘네들 뇌물 주고 나서 해체하는 것도 여간 큰일이 아니야. 저 말이죠. 장군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장군은 안 나오고 병사만 뽑고 있어요. 아. 아, 그리고 오이아시가를 운영하면서 몇 가지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일렬로 진영 유지를 하는 상태로 사격을 시작하면 화력이 낭비 없이 고르게 들어가더라고요. 일렬 배치. 그래서 좋죠. 아, 미안하군 친구들. 니카이도는 참 끝까지 참 불쌍한 친구구나. 이들이 언제쯤 행복해지는 건지 마음이 괜히 아파지네요. 아, 그들의 봄날이 언제 올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기보단 없습니다. 램을 또 하나 새로 끼워서 넣었더니 움직임이 아주 좋아졌네. 좋았어. 그래요? 혹시 8만원 들여서 8기가짜리를 사서 지금 두 개가 됐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전 살 그걸... 때부터 16기가를 쓴 것 같은데. 아, 근데 코닝 컴퓨터요? 네. 어우, 세상에. 16기가라. 역시 듀얼코어는 좋더군요. 이게 램, 이게 어디 삼성전자는 아마 램 수명이 3년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 여하튼. 네, 그렇죠. 보통 수명이 그런 거죠. 아. 이제 버벅거림이 없으니까 행복하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트위치로 방송 올리는 것도 현재 720으로 상향시켰는데도 불구하고도 전혀 문제되는 게 없어요. 그렇군요. 제가 단언컨대 아마 지금 꾸님도 저처럼 만약에 방송하시면은 문제 없을 거예요. 뭐 16기가 하나가 8기가 두 개랑 똑같은 거긴 하니까. 아, 솔직히 그 두 기가 합친 게 16기가 이상거든요. 램은 뭐라고 할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해가지고. 네, 램다익선이죠. 네. 만약에 뭐랄까 램은... 이런 상황을 빗댄 속으로 다다익램이라고 했는데, 그게 한문적으로는 약간 어긋난 말이라서. 그렇죠, 뭐. 합성어잖아요, 일단은. 창의 끝이. 난 이 순간이 항상 황홀. 세상에. 어디 마치 바둑판 같아. 너무 일정이야, 어떡해. 이거 송곳 증후군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못 보겠다. 그래도 나기나타 사무라이는 방어력이 튼튼해서 그런지 한 무대는 맞아도 사는군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기나타 사무라이의 특성을 생각해보면은 이건 그저 죽는 순간을 늦춰줄 거라는 생각밖에 안 돼. 나기나타 사무라이는
나가야리를 화력의 문제로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공격력이라 하면 공격이 먹힐 확률이랑 거의 동을 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나가야리의 경우는 다른 유닛들이 한 번 근접 공격을 할 때 네 번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률성으로 확률상 문제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다 집어치우고 창나의 먹이나 되어라. 나의 먹잇감이 되어라. 근데 참 뭐라고 할까, 뒤에 있는 녀석은 절대 달려들지 않아. 그저 멀뚱멀뚱 쳐다볼 뿐. 배치 사항이 엄청나다. 어쩔 수가 없겠죠. 이 군세의 위용 앞에 오금이 저리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 뭐 그런 거로 이해해두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 오다는 오다의 병종은 대부분 다 나가의 알이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전국 승리라 해서 통일해버린다면 사무라이 계급은 아예 없어진다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 예전에 한번 제가 말한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같죠. 아 잠깐만요, 에어컨 좀 틀게요. 네, 거긴 좀 더우신가 보군요. 제가 있는 곳이 지금 밤이어도 24도인데 네. 뭐라고 할까, 낮에도 30도 가까이 됐습니다. 결국 한국 내 대구 같은 동네는 아닌데 하지만 네. 중부 지역에선 조금 아래에 있다고만 했다니. 아, 충청도 지역이라서 그런가, 충청남도라서 그런지 좀 덥네요. 열심히 갈리는군요. 아, 오늘 비가 온다고 했는데 결국 밤에 온다고 하니까 참. 뭐 이쪽은 낮에 보슬비 형태로 약간 내렸습니다. 잠깐만. 아, 나기나타 승병으로 바꿨어? 아, 세상에. 응? 무슨 일이죠? 예. 아사카가 막부 병력을 보니까, 아유, 그거 참, 승병 좋은 건 알아가지고. 아주 위협적이더라고요. 이 친구들 안 되겠어요. 그런가. 여하튼. 얘는 장군이 없군요. 없죠. 없을 수밖에 없겠죠. 뭐. 여하튼 부셔두겠습니다. 부순다. 이 녀석들은 그래도 무언가를 뽑아내겠지. 늘 그래왔어. 치. 이거 참 특성이 이래서 싫은데. 이젠 그 누구의 위협도 없으니 병력을 강화에 집중해 볼까. 다시 날뛰어 볼까. 여하튼
겨울이여 지나가라. 넌 춥더라. 골님이랑 무역 관계가 끊기면 수입의 7분의 1이 깎여진다. 어이 세상에. 어. 그 정도인가요? 예. 현재 수입이 어느 정도길래? 5만 3천이요. 헐. 이렇게 돈 잘 버는, 파토리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렇죠. 그나저나 이 겨울이 지나가려면 얼마나 걸리려나? 아마 다음 턴이면 끝날 거예요. 계산을 해봤는데. 어허. 넘긴다. 오, 좋았어. 소송? 이 지역을 왜 건축하라는 건지 모르겠지. 누가 성공을 걸어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에이. 사실 위치상으로 볼 때 성공을 걸기 적당한 쪽은 제 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즈스 군단 두 개가 있냐? 네, 바로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 먼저 공격하시죠. 그럼 뭐 저는 일단 포위를 해두겠습니다. 네.